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레더맨 멀티툴. 아, 이 안에 있네요. 네, 이 스티커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슈퍼툴 300 EOD 네, 블랙 버전입니다. 저도 당황스럽네. 원래 보통은 겉껍질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건 안껍질에 있네요. 안, 속박스. 네. 구성은 일단 본체하고, 네, 시스가 들어있는데, 시스는 일반 시스는 아니고, 군용으로 쓰기 좋은, 군용으로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요새는 몰리 시스템. 몰리, 이런 걸 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찍찍이 나일론 시스가 들어있습니다. OHT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은 보통 따라오는 시스인데, 군용에, 거의 군용에 가깝죠, 이 툴은. 그래서 그런지 저 시스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레더맨 슈퍼툴 300 EOD는, 네, EOD는 말 그대로 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그런 툴이죠. 그래서 외형으로 보셨을 때는 거의 슈퍼트가 같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생긴 송곳 같은 툴이 있는데, 예, 요거 외형으로 보셨을 때는 요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슈퍼트 300 EOD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닫았을 때 크기는 11.43cm로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슈퍼툴이 헤비툴인 것처럼 이것도 헤비툴입니다. 네, 무게는 그리고 283.5g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두께라던가 이런 것들은 같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버니어 캘리퍼스가 없어서 두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펼쳐보면 또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 롱노즈와 와이어 커터와 여기 하드와이어 커터. 네, 그 부분은 거의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부분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멀티툴들은 이게 교체형이어도 이 아랫부분이 좀 오목하게 돼 있어서 하드와이어 커터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 여기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컬이기 때문에 교체형 와이어 커터가 아닌데, 교체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어서 조금 더 굵은 와이어를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표현이 안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와이어 커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일반 플라이어와는 다르게, 일반 플라이어는 레귤러 플라이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그 볼트나 이런 나사 같은 걸 조일 수 있게, 육각 볼트 같은 거를 조일 수 있게 약간 큰 이빨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 있는데, 이 부분은 U자 형태의 두 가지 공구가 교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C4, 그러니까 폭발물에 뇌관을 설치할 때 거기에 이제 슬리브 같은 금속 슬리브를 끼우는데, 끼우고 나서 그걸 이렇게 압착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 일반인들에게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것이긴 한데, 전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압착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보통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압착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림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에는 하드 와이어 커터, 그냥 와이어 커터 기능, 예, 연선 커터 기능.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닫았을 때이 부분에 이 나사를, 여기 나사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막대, 그러니까 총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꽂을 때라고 해가지고 총기의 그 내부 강선을 청소할 때 긴 솔을 끼우는데 그런 솔 같은 걸 끼워서 청소를 하는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맞는 치수의 나사가 있으면 꽂아서 뭔가를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다 있고요. 여기는 이게 왜 이렇게 하얗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새 거로 산 게 아니라 중고로 사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완전 새 거는 아니지만 미사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하얗게 변했네요. 네. 그래서 이쪽은 다 설명을 드렸고 칼은 420HC 콤보, 그러니까 민날하고 서레이션이 함께 있는 콤보 블레이드이고요. 뒷부분에 잠금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모든 내부 툴은 여기 눌러서 접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툴들은 간단하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일자 드라이버, 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송곳 기능과 그 실을 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꿰맬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구리스가 묻어 있네요. 이것도 아마 구리스가 하얗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체형 금속 톱인데 보통 알고 계시는 그 직소 금속 날을 장착을 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형인데 서지에 보시면은 톱날을 교체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아댑터가 있는데 그거랑은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체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서 이거를 뺐다 끼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직소에서 사용하는 밑에 T형 샹크 T형 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그소용 톱날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점이네요. 그리고 여긴 아까 말씀드렸던 C4 펀치. C4는 말 그대로 폭발물이에요. 네, 폭탄, TNT나 C4. 그래서 거기에 이제 뇌관을 심기 전에 뇌관을 심을 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로 구멍을 낸다고 해요. 네. 저희 일반인들은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로 뭐 부탄가스 구멍도 뚫고 다용도로 쓴다고 하시는데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안 쓰시면은 다른 뭐 뭔가를 금속으로 만들고 속에 나사산을 내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호환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끼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에는 또 몇 가지 툴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레더맨 툴에 많이 들어있는 캔따개, 병따개, 그리고 여기 V형 홈 커터가 있는데 이거는 와이어 스트리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필립스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레더맨답게 드라이버가 3개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다용도 링, 보통 렌야드 링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끈 같은 걸 걸어서 분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휴대가 간편하도록 끈을 거는 용도인데 네,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하나씩 들어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목재용 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아까 금속용 톱이 있었는데 목재용 톱도 있죠. 두 가지 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슈퍼툴 EOD를 툴 구성, 내부 툴 구성은 좋아합니다. 금속용 톱도 쓸 일이 있거든요, 가끔씩. 네. 그래서 톱이 두 가지인 점은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점은 가위가 없고 그리고 군용으로 쓸만한 그 툴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 크림퍼 부분하고 이 C4 펀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는 툴이기 때문에 그렇게 툴 구성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EOD 목적으로 나온 툴이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검은색이 매력적인 튼튼한 툴인 건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꽂을 때 같은 청소소를 꽂아서 쓰기 때문에 이 접었을 때도 쓸 수 있도록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뭔가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레더맨 슈퍼툴 302OD 버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 보시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EOD 버전은 실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화 코팅된 블랙 옥사이드 코팅된 네, 이런 까만 버전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빛에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용으로 쓰기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까만색으로만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새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손에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안 묻어나올 때까지는 좀 많이 닦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묻어나온다고 불량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간단하게 기능 설명만 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네,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